우리가 지금 송구영신의 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배 예배드리는데 이번에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모님이 권사님한테 최권사님한테 송구영신의 배 오시라 그러면서 12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12시냐 11시 송구영신의 배인데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문자 안 넣어주고 오늘 또 이권사님이 또 30몇 분 40분 다 됐는데 안 와. 그래서 혹시 또 이권사님도 12시 달고 있다냐고 내가 또 한번 전화 넘어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왔더니 우리 이창 전사도 11시라고 하니까 어째서 12시 안 하고 또 11시였냐, 옛날에는 12시에 들었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송구영신의 배를 24번 드릴 거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25회째 우리가 되니까 24번 송구영신의 배를 드렸을 것인데 이제 그때 드린 생각들이 다 나는 거야 지금. 처음에는 우리도 송구영신의 배를 막 뻐적지근하게 드렸거든. 초 하나 다 들고 촛불을 끄고 12시 딱 되니까 정확하니 시간 잡아갖고 그냥 시간이 딱 보면서 12시 딱 됐게 종딱 쳐갖고 예배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한 24번 이렇게 송구영신의 배 이제 내가 인도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11시에 드리고 12시 드리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또 이제 우리 복음전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같이 지금 학원 하는 형이 해돋이 보러 간다고 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왜 해돋이 보러 가냐? 송구영신의 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송구영신의 배를 또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12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1시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이제 11시 했습니다. 11시 한 이유는 왜 그랬냐? 순복음 할 때는 순복음 12시 했으니까 12시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장로교잖아요 지금 장로교니까 또 우리 교단 지금 또뭐다 11시 하니까 또 11시에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꼭 11시가 중요하냐 12시가 중요하냐 사실은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송구영신의 배 드리냐 좀그 부분을 좀 오늘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몇분 있으면 이제 몇십 분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뭐 새해 맞이한다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뭐 새해하면 뭐 대단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 좀 먹은 사람이니까 새해 된다고 뭐 달라지는 거뭐 있냐? 그날이 그날이지 다. 어제가 뭐 내일이고 뭐 내일이 뭐또뭐 어제고 뭐 내일이라고 해서 뭐 2010년이라고 뭐 해가 다시 뜬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똑같아.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해 지고 뭐 그런 날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가 나누고 일하겠냐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러겠죠. 이제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해 이런 작업들을 통하면서 우리가 점검도 좀 해보고 또 갱신할 거 있으면 갱신도 좀 하고 또뭐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고 우리 담배 요금 언제 올랐지? 담도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어저께 뉴스에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담배 요금이 담배값이 4,000원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그냥 끊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 몇달 됐는가 정확하게 언제 올랐나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달 됐는가 이랬더니 다시 피는 인구가 똑같아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또다시 이제 또 결단하고 이제 올해는 또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새해에는 또 담배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새해에는 또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런 면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냐. 점검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또 우리가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또 각오를 해야 될 것은 각오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송구영신을 드렸냐? 교회에서는 교회 송구영신 예배 드린데 성경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밤에 잠자지. 아니 뭐 최하위 종소리 듣든지 안 그러면 또, 또 이제는 뭐 아까 얘기했던 사람 같이 지금 내일 또 해돋이 보러 간다고 또 지금 부지런히 지금 가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는 많은 지금 의미를 두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이 최고의 큰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왜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첫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누가 그 부분에 좀 대답할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세례 받는 첫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2016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2016년에도 나는 마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2016년에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각오가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드릴 게 아니겠냐.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사람, 이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막 이랬다. 그럼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1년은 무조건 복 주고 그랬습니까? 송구영신예배 드리면은 그 사람 뭐 1년에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나쁜 일안 생기고 그랬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 똑같죠. 1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예배 드리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좀 수준 낮은 차원에서 벗어나고 얼마나 수준 낮은지 아세요? 지금. 오늘도 지금 사모님이 이제 다른 교회 다른 집사님 만났더니 이제 오늘 확실히 연말에 만나니까 이제 그 집사님 또 사모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제는 이렇게 이 말씀 그 뭐라 그러지? 말씀 카드 뽑냐고. 이게 말씀 카드 뽑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이제 좋은 말씀만 딱 빼가지고 그거를 뭐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헌금 막 그랬다 집어넣어놓고. 올해 말씀이다 이거 그런 뽑은 거예요. 뭔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놈을 열심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송구영신을 드린다고 막 별것도 합니다. 또 그러냐? 그게 이제 사모님이 아뭐 우리 그런 거안 한다고. 그럼 뭐냐? 그럼 안수기도 해주냐? 그럼 그것도 안 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뭐 그날 하고 우리도 처음 했어 막. 이 지금 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 잘 써있구나. 그러면 이제 걸어갖고 뭐 1년 기도한다. 뭐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뭐 그대로 복 받습니까? 물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그거 이제 이 소구영신회가 순 뭔식이냐? 그 이제 그 불신자들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예를 들어 자리 가서 불순하면은 복이 온다더라. 이런 사상하고 지금 그게 틀리지 않는 사상. 우리는 늘 송구영신예배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얘기는 꼭 했어요. 여러분 기억 날랑 안 날랑 모르겠는데 우리는 또 365일이라는 새로운 지금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을 받았다. 그 말을 꼭 했습니다. 내년에는 365일이라 366일입니다. 2월 29일까지 써가지고 이거 연말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음한 얘기입니까? 아주 좋은 얘기.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16년을 간다. 요두 가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제 이 종교행신회 드린데 진짜 우리가 2015년 보내면서 2016년 맞이하면서 진짜 내가 종교행신회 드리는 정말로 큰 문제다. 2016년도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고 366일을 축복으로 만들 것이냐 366일을 우리는
고난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 여기서 많은 걸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366일을 축복으로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간다 그러면 그날은 전부 다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송구영신임을 드리면서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가고 오면 된다니까요. 지금 이후에 좀 졸리면 저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는 내가 꼭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라니까요. 만약 내가고요 지금 이 송구영신임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 복준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올해는 또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졸업하는 학생이 이제 많단 말은 또 진로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진로를 지금 이 진로가 바뀌어지면 또 이제 뭐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려운 길은 어땠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입니다, 지금요. 우리 가고,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겠다. 이것이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귀중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로 그걸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의 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길이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노예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고 요셉에게 감옥 길이 축복의 길이 됐듯이 다윗이 목동의 길이 축복이 되어지고 맞습니까? 모세가 지금 홍해 만난 그것이 축복이 되었듯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 그 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각오할 건 뭔가 하고 그냥 그래 나는 이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동의하겠다. 하나님 인도받겠다. 이런 각오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크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좀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지금 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이제 이게 다락방 성경운동 하면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전에 했는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다락방 성경운동 그러니까 한 지금 93년부터 했으니까 한 22, 23년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엄청 잘못 들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로 들려져 있나. 그거 지금 오늘도 이제 뭐 기회 있어서 지금 사람들 만날 기회 있어서 만났더니 두 분 다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분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뭐하냐 한 분은 권사님 같고 한 분은 장로님이시라니까 장로님이라고는 안 한데 뭐 그래도 뭐 아주 뭐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사에 대해서는 뭐 나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 장녀가 집중해라. 이분들이 지금 뭘 지금 하고 계시냐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 하기 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나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다. 그냥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했던가 뭐 사모님하고 괜히 그 얘기했어. 오늘 뭐냐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 경우가 겁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인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것은 저런 것인 거구나. 이렇게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믿는 게 이제 중요하다. 믿는 사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 하냐? 내가 믿으면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사모님 믿으면 시험 들 일이 많아. 내가 우리 장로님 믿으면 시험 들 일이 많아. 우리 권사님들 믿으면 시험 들 일이 많아. 우리 전사님들 믿으면 시험 들 일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그러면 하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시험이 너무나 많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 이창윤 선생님 좀 오랜만에 지금 우리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저 교회에서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이창윤 선생님이 이제 뭐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일이 왔지만은 교회에서 뭐냐 그 이번에 이제 우리 차경 선생님 떠나면서도 이제 떠난 분들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하냐가 많이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겠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저분이 잘하면 좋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믿으면 시험 들어요.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 오늘 설교 제목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니까, 지금. 뭔 말입니까? 성도들이 다 이익이나 챙기고, 이런 좋은 것이나 챙기고, 막 이렇게 가고, 좁은 길로 안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이 좋은 말이지 나쁜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원단 일강에서 조 목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냐?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냥 설교를 들어버리면 뭐하냐? 말씀이 전부 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쉽게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들려면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들리면 굉장히 힘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들은다 그러면 요게 육신으로 된게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하는 것은 부담 갖지 말라고. 이거는 지금 그 율법적인 차원의 좁은 길로 들어가란 말이야, 이란 말이야, 지금. 굉장히 뭐냐? 생명적인 얘기라니까요. 뭔 말인지 잘 알아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 다 알아. 우리는 뭐냐니까? 내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병밖에 안 남고, 남은 것은 고통밖에 안 남아요. 우리 지금 강세영이가 한 1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우리 강세영이 먹는 걸 좋아했습니까, 지금. 아까 사모님 교회 오니까 이제, 먼저 우리 냄새탄 데 얘기했다니까, 떡볶이 해놨으니 먹으라. 세영이가 안 먹는다는 거야, 지금. 어째 안 먹냐? 세영이가 지금 엄청 지금 다이어트니라고 지금. 먹을 걸 진짜 안 먹는 거래. 그럼 이제 우리 세영이가 뭐,
뭐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요. 다 이제 이런 건안 돼. 근데요, 그걸 안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뭐 자고 싶은 대로 자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남은 거는 뻔하다니까요 지금. 아이고 저거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영이 말할 때, 여만할 때뭐 하냐? 자기 몸매 관리 막 하고 이러면 어쩌냐면요. 70 먹었는데 뒤에서 보면 천년자라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한 40대 후반만 돼도요. 그래도 40대 후반은 잘 봐줘서 그래. 40대 후반. 애기 하나만 나버렸다 일단. 애기 하나만 나버리면 뒤에서 보면은 영락없이 아줌마래. 영락없이 아줌마 나버렸다니까 지금 이게.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더라도 조금 먹고 싶은 거안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말을요, 여러분 절대로 육신적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뭐냐? 굉장히 생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들을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중에는, 예, 아까도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는 불신자 달아듣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을 불신자 수준으로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 알아듣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런 지금 조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을 그냥 뭡니까? 요걸 뭐냐면요, 불신자 수준으로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들, 사실은요, 굉장히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축복들을 숨겨놨거든요. 왜 숨겨놨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니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라고. 근데 또그 말씀하시면서 직바로 얘기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라고 또 뭐라 그랬냐면 알아들으면 안될 사람 못 알아들으라고. 뭔 얘기입니까? 이 말이 지금요. 아주 지금 굉장한 지금 큰 지금 의미가 있는 지금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걸 지금요.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알아들 사람 알아들하고 알아듣지 못 사람 못 알아들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을 숨겨놓은 거는 왜 숨겨놓느냐? 숨겨놓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장사꾼들이 가져가면 큰일 난다. 이거를 동기 가진 사람들은 못 찾게 하시려고. 우리가 뭡니까? 크고 넓은 거, 팍, 이거 하지 말고 좁은 줄로 들어가란 말은 그런 말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축복들은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좁은 길로 들어가라. 아까 보니까 막 윤진 막 구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그럴까 뭔데요. 전에는 세영이 얼굴이 제일 컸어요. 서희 중에서. 아니, 지금 이제 세영이가 뭐 하냐니까, 셋 중에서 얼굴이 제일 작아요. 얼굴이 셋 중에 제일 작다니까, 지금. 정확한 근거 같은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러냐. 세영이가 한 1년 동안 엄청 좁은 길로 간다니까요, 지금. 가서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세영이가 고기를 보통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근데 요즘 보니까 잘안 먹는 것 같아, 지금.
그 밥도 막 좋아하고 막 먹고 그러더만 잘안 먹는 것 같아. 그러고 만나면 먹어도 뭐하니까 이제 뭐 고구마 먹고. 뭐 고기 먹으면 닭가슴살 먹고 막 이러더라니까 지금. 그 얼마나 지금 힘든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뭐 이러면 좋을 것인데 지금. 그랬더니 그럼 1년 동안 세영이가 이제 대학생이다 해갖고 그렇게 1년 동안 먹었더라면 어떡했어요. 지금 의자 하나가 부족할지도 몰라. 의자 하나가 지금. 만약에 그랬다라고 그러면은. 근데 뭐니까 세영이가 또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정말 이제 막 쉬고 싶어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축복들은 전부 지금 숨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이것이 어떻게 됐냐.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차 권사님 연락이 왔어. 10시까지 델로 오실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락 받자마자는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창희 전사를 보낼까? 이복은 전사를 보낼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뭐냐니까 내가 간다겠습니다. 내가 간다겠냐? 원단 메시지 일강 들으라고. 일강 보라고. 아무래도 운전하는 전사가 들으면 뭐 집중이 안될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요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점도 어디 지점이냐니까 남강주 도탈이 있는 지점에서 뭔 얘기를 하셨냐니까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장사로 하시는 분 아니면은 정말 식당 하시는 분들은 크게 마음이 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권사님이 하고 그러니까 주현이도 이제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뭐하냐 이제는 진짜 이제 이문 생각 안 하고 정말 먹을 수 있게 또 먹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기쁘게 먹으면 뭐 그냥 보통 다할수 있는 얘기란 말이지. 근데 이제 보통 할수 있는 얘기인데 진짜 이제 식당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오시면서 얘기했다니까 이제 교회를 얼마 만에 간지 모르겠다. 내 기억이 정확하면은 지금 개업한 지가 만 2년 됐는 건만 3년 됐는가요? 만 3년. 그게 이제 만 3년 좀 지난 거란 말이 지금 10월 달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이. 그거. 근데 이제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문 열고 문 닫고 했다니까 지금. 근데 이제 남도 맹가가 아직 문안 닫았다니까 지금. 왜안 닫았냐? 그 정신 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따라오는 축복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이 말을 정말로 지금 절대로요, 요건 생명적인 얘기라니까요. 굉장히 축복적인 얘기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율법이나, 여러분들 이건 종교로 알아들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담대하게 요 제목으로 설교를 할수 있었던 것은 요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는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절대 요거는 뭐냐 정말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굉장한 축복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축복이냐 우리 지금요 축복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한 축복들은 다 지금 숨겨놨다니까요 아무나 차지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을 지금 복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렇게, 이 제목을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내년도 표를 지금 이걸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지금, 아직도 내가 기도하고 확실히 결정 안 해서 초보에다가 지금, 올해치를 지금 그대로 넣어놨다니까 지금, 송경신의 초보에다가. 근데 저는 지금 요걸 지금 잡아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지. 그러면 우리가 막 힘들게 좁은 문으로 가란 말이 아닐 거예요. 진짜 뭐냐? 그냥 축복을 볼수 있어야 돼. 우리 지금 연말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 주셨습니까? 황금 화장을 볼수 있어야 돼.
황금 언양을 누가 봅니까? 다 좋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황금 언양 먹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식당 얘기 나왔으니까 뭐 식당 마냐 다른 사람 잘 됐다 갖고 그런 것만 하고 그러면요. 그 절대 황금 언양 발견 못 하는 겁니다. 정말 뭡니까? 정말 같은 걸 하더라도 우리 집만의 특색 있는 거 찾아내고. 또 정말 지금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 건가 이런 걸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 이제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황금 언양이 그냥 절대 찾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게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자전에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조금만 뭡니까? 적용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크게 보면 두 종류지요. 뭔 말입니까? 하나는 해라는 거,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냐, 하나님이 왜 그걸 해라 그러냐, 전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라는 것안 하면 사단이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지 영적인지 축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지금 해라는 거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어디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냐? 내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거 당장 안 하면 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한 큰 이익이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라는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요, 의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 하지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최고 가지고 노는 거죠. 나 중심. 요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제, 이제 전문 강사들만 모은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나 중심, 요 정도가 아니고, 나 중심이 중독됐다고. 그러니까 중독되면 어쩝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안 하면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 놀이 그러잖아요. 내 중심이 안 되면 살맛이 안 나. 쉽게 말하면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것이 내 중심이 제일 강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니까요. 누가요? 이종일이. 내가 가보니까 제일 내 중심. 그러니까 내 중심이 내가 갖고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게, 내 중심이 돼갖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니까? 제일 힘들었던 사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 장님이 복근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중심 돼가지고. 나머지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죠, 지금. 아무튼 이 권사도 나하고 산 세월이 많아서 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는 거지. 그런데 뭐하냐? 내가 내 중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듣느냐? 그거 난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막 신경질이 막 나고 버려. 지금도 그래. 이번 주도 그랬어, 지금. 그게 뭐냐니까? 요게 이제 뭐냐니까? 그냥 단순히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 중독돼 있으니까. 그 중독되면 그러잖아요. 중독되면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뭐냐 눌리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나 치료해줬어요. 뭐냐 내 중심인 거 당연하다. 내 중심인 거뭐내 중심 아닌 사람 누가 있어? 다 있지. 크고 작냐 제일 차이만 있지 지금.
창세기 3장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래서 내 중심인 거 당연한데 큰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마귀 신분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알기만 해도 깨달음을 얼른 바꾸잖아요 지금. 아, 또 내가 내 중심으로 왔구나. 내 중심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절대 성도들이 뭐냐 하나님 뜻 찾고 계획 찾으라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워낙 강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내가 아, 또 내가 내 중심 이건 됐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때 뭡니까? 그때라도 그래 하나님 뜻이 뭐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요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 내 중심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거 다 하시거나 정말로 하지 말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밤중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설교 오래 하면 주책없는 사람 되니까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내 중심에서 딱 나온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때 내가 화도 내 중심 때문에 나고 염려도 내 중심 때문에 나고 걱정도 내 중심 때문에 되고 불안도 내 중심대로 되고 사실은 다내 중심대로 된다. 속상한 것도 내 중심 때문에 속상하고 전부 이런 게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지 못하는 거 대표적으로 하나 딱 할까? 나 중심. 여러분이 요거 있다고 눌리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 있는지만 알면 된다니까요. 아, 또 내가 이게 나왔구나. 그러면서요, 알면은 그쪽 안 그러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알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꼭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 내 중심은 뭡니까? 전부 육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홍수로 심판을 내렸다. 이게 뭐냐?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내 중심으로 난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각인 되고, 그걸로 뿌리내리고, 그걸 찾으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안 가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도 뭐냐? 영적 싸움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싸움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삼오늘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것이 가장. 삼오늘이 뭡니까? 내가 오늘 또 말씀을 잡고 살겠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또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요, 정말로 공부 정말 제대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대로 하려면 너무 힘든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는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힘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나를 할수 있다. 맞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못 알아주더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셨구나. 그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 말고, 정말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보고 오늘 지금 전도로 갑니다. 그게 쌓여지면은 굉장히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정말로요. 일 삼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훈련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2016년에는 가장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지금 쓰려고 합니다. 훈련. 예수님이 사실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훈련이 되게 마지막에. 그럼 훈련은 뭐 때문에 그냥 괴롭히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훈련이 안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해야 될 거, 고생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 나중심. 해야 될 거, 영적싸움, 삼원을, 그리고 여러분 지금요. 훈련. 그래서 모든 걸 지금 나 하기 싫은 거, 지금. 우리가 뭡니까?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건 주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거의 뭡니까? 안 해도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 이상한 것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고 하기 싫은 것, 해야 될 것인데 하기 싫은 것도, 내가 도전할 수 있게 훈련하는 거. 요 부분을 조금만 하신다 그러면, 정말 2016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들이 계속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많이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딱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송구영신에 비해서 이 결단만은 꼭 하시라죠. 내가 2016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 그러면 그 인도받는 게 뭐냐?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가겠다. 좁은 길로 들어간 거 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중심 하는 거 안 하고 육신 중심으로 하는 거 조금만 영적 싸움하고 이제는 내가 그게 안 들어가게 해서 삼원을 하는데 삼원을 몇 년을 얘기해도 지금 잘 안 하는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내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증거들을 계속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